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로 우리 드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의 헌신과 또 열심 또 함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 믿음의 문제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 일상의 삶도 얘기합니다. 어떤 삶이든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면 믿음일 겁니다. 일상생활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하기 전에 믿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내일 그 포항교회에 어떤 모임에서 잠깐 가게 되는데요, 기차표를 예매해놨습니다. 근데 기차를 탈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타서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잠도 자고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참 이분들은 믿음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뭔 믿음이에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평안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기차가 시간이 되면 자기를 목적지까지 내려다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히 잠잘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차의 기관사는 기차를 탈선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이 정비사는 늦은 밤이라도 이 차를 잘 정비해놔서 모든 문제가 없도록 정비해놨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곳을 갈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차 타기 전에 미리 얘기해서 내가 좀 불안하니까 기차의 정비일지를 보여주시오, 그런 적 있습니까? 기관사가 좀 이상한 사람일지 모르니까 내가 면접을 보고 타겠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안심하고 타는 이유는요, 우리 코레일이 그럴 리가 없어. 좋은 사람을 써서 안전하게 이 기차를 운행하고 그것이 자기에게도 이득이고 공익에도 합당한 거니까 그렇게 할 거야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오늘 교회 올 때도요,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질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오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딱 섰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섰을 때에 뒷차도 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뒷차가 갑자기 눈이 침침해갖고 그 빨간불이 안 보여갖고요, 앞차를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나는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도 항상 믿음의 원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계 보니까요, 신호등 앞에서 우리가 기다릴 시간이 걷든지 서든지 일생 동안 6개월 정도를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6개월은 신호등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는요,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그러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극히 작은 나도 돌아보고 계시다, 이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고 그 진리 위에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늘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가장 깊은 기초 위에 무엇을 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 히브리서를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유명한 선언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한 구절이지만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겠습니까? 태초에 라는 말씀 속에서요, 모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 이 세상의 모든 공간도 하나님 만드셨구나.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분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셔서
이 모든 세계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되 만드셨으니까 그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공간을 만드셨는데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초월해 계시다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 놀라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걸 깨달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구나.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께는 하루 같을 수 있구나. 하지만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주 앞에 헌신할 때는 천년치의 헌신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공간을 넘어서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간 안으로,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죄로 망가진 세상과 역사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봤다면 그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초월주이신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시간에 갇혀 삽니다. 공간의 한계 안에 삽니다. 1초 앞도 내다볼 수 있고 내가 딛고 있는 땅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한계 안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12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그렇게 고백한 게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회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는 너무 제약되어 있죠. 우리가 사는 시간도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땅도 참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린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차이가 있는 존재이지만은요, 이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초래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이 믿음이 연결점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돼요. 믿음의 시작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그 예수를 발견할 때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핵심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손잡고 같이 가자는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 사명의 삶, 성령님과의 동행,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뜰 때에 하나님이 바로 보이고 그로 인해 세상도 바로 보이고 나 자신의 위치도 주변 사람들의 존재 이유도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 있을 때에 실상이 보입니다. 바라는 것들, 생각하고 구하는 것들이 실제로 보입니다. 보이진 않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데 확실하다 이야기하고 바라고 기다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처음에 45년 전에 정말 대림동에서 작은 관에서 시작할 때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아마 조금씩 조금씩 눈이 열려 바라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딴 사람 몰라도 우리 조 목사님 분명히 바라보신 것 같아요. 그 그림을 그리셨고 그 그림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했고 그 일에 동참해서 여러분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현장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요. 또 그뿐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눈을 열 때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가늠하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선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그 히브리서 11장 이후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 소개하는 믿음의 조상들은요 다 비슷한 특징이 그거예요. 시간을 앞당겨 살았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지금 이미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 시간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경외했어요. 비라는 것이 아직 이 땅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때에 그때까지 아직도 바닥에서 증기만 나와갖고 땅을 적셨던 그때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 이 땅을 멸망하리라 이 말씀, 이 경고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120년 동안 준비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로 그 오랜 시간 후에 내릴 비를 지금이라도 내릴 것처럼 차근차근 열심히 주어서 준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신뢰해서 미래를 현실로 바꾸며 살았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명 한 걸음씩 감당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시작할 때 기도 제목도 있고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 첫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바둑을 둘 때 첫 번째 돌을 두는 거 착수한다고 그러죠. 착수를 해야 뭐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못해요. 생각은 가득하지만 첫 번째 돌을 놓지를 못하니까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 아침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뭘 시작해야 끝을 보지 시작도 안 하면은 결과가 없습니다. 새벽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원고를 보낼 때가 하나가 있는데 그 원고 아이디어 뭘 쓸까 이걸 다 늘어놓고 나서 귀찮은 거에 쓰기가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무려 세 달을 밀어놓고 있었어요. 목차만 써놓고 그래놓고 이건 남한테 할 얘기 아니다 그래갖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올라가갖고요 모은 자료를 다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요 3시간 동안에 3달 미룬 걸 3시간에 끝냈습니다. 제가 좀 이게 준비해놓으면 좀 빨리 하는 은사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해도 첫 번째 발걸음을 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한참 후니까 천천히 하겠다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저기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했대요. 근데 그거 보고서 대상 받은 아이가 있다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요 딴 사람들은 전부 배를 지어놓고 뭐 동물이 올라가고 이거 하는데 이 아이의 그림은요 나무를 찍고 있는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한참 보다가 아, 이 그림이 진짜다 그래서 상을 줬대요. 배를 지으려면 나무부터 찍어야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주시고 계획도 목표도 다 주셨는데 여러분 도끼 들고 나무부터 찍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래요. 한참 후 이루어질 것이 지금 있는 것처럼 살아요.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장 8절인데 7절 보이셨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적지 경도 맷 위도 맷 어디라고 몰랐어요. 내비게이션 주면서 여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떠나라였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겠지. 한 걸음씩 갔습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11장 17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참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였어요. 내 모두로서는 이 아이에게서 다 태어날 것이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자가 내 씨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이것에 대한 해결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산으로 올라갈 때 종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리라. 아니, 나만 내려올 거야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 장면을 잘 보면은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한 차원도 올라갔어요. 이 아이가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 믿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은, 구약에 나오는 부활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 아브라함이 먼저 보여줬죠. 11장 22절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권력이 비활해 호의호식하고 양떼도 잘 치고 얼마나 재밌게 지냈겠어요?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입니까? 400여 년 후에요. 무려 400여 년 후에 떠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뼈를 위해 명합니다. 그때에 내 유골을 갖고 가야 돼.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장례 지낼 때에 아버지는 그곳에 가서 장례 지냈고 자기도 그럴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애굽의 장례법대로 하면요, 그 고관들은 미라를 만들어요. 아마 요셉의 했던 일을 생각하더라면 그들한테 얘기할 때 왕만큼은 아니어도 좀 작은 피라민 만들어주고 나를 넣어줘요.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장례법대로 만들었지 가묘를 썼을 겁니다. 매장하지 않고 가묘를 써서 언젠가 떠나갈 때 내 유골을 갖고 가야 된다. 자기의 죽음을 약속의 근거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400여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매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기간이 470년 걸렸어요. 애굽의 430년,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 470년 장례를 지낸 사람이에요.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데 그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지금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뒤에 하나님 영광이 있을 걸 아니까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악조건이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여는 지름길이 될 걸 아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두울 속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어두운 기간을 지나면 이제 밝은 곳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삶은 동굴을 파고 숨는 삶이 아닙니다. 터널을 뚫는 삶입니다. 어둠은 어둘수록 뭘 생각합니까? 이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걸 보니까 저쪽에 빛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야. 이걸 알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중간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제시대 때에 민족주의자들이고 독립운동도 하던 그런 분들인데 일제 탄압이 심해하고 너무 심해졌을 때에 중간에 변절하신 분이 좀 몇 분 계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 왜냐하면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 시대에 선각자로 역할을 잘 감당했거든요. 근데 언제 넘어졌냐면 30년대 후반, 40년대 초, 그때가 일제 탄압이 가장 심할 때. 아, 그때 그들이 곧 있을 광복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 견뎠을 거예요. 예측을 못하고 그때 보면 친일 행동으로 전쟁을 찬미하고 또 일본 황을 뭐 찬미하고 뭐 이런 글들을 쓰고 하면서 넘어진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광복된 후에 공개적으로 자기 잘못을 고백한 사람도 있고요. 몰래 숨긴 채로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참 그럴 때 안타깝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야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한다면 절대로 변치 않았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현실만 보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안목, 우리의 시야가 열리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항상 정확한 때에 나타나서 일하시잖아요. 하지만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그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 완벽한 타이밍에 등장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런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정확한 때에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죠.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는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하나님 일하시기 제일 좋은 때예요.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삼남매와 아주 친밀해가지고요 가족처럼 지냈던 사이입니다. 그러면 병들었다 함을 들으면 그 즉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시네요. 의아합니다. 스케줄 취소하고 간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가는 곳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고 났을 때 어떤 그곳에 머무시고 가는 사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나사로의 누이들은 서운해하죠.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32절을 보면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두 자매는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능력에 대한 신뢰도 있었어요. 근데 어디까지였냐면요, 그 오빠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거다라는 믿음과 신뢰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늦으셔서 살짝 원망하는 마음으로 한 말입니다.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늦으신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늦게 오셨네요. 지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요 이미 죽을 걸 아셨어요. 죽을 걸 기다리셨어요. 그 이후에도 한참 후에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그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죽기 전에 죽자마자 오면 다시 살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기름을 바르러 들어가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나흘이 되었어요. 그 중간에 경험을 했어요. 이미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서 냄새 나는 그 시체까지도 살리시는 건 상상을 못했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큰 믿음과 확신을 줄 정확한 때에 거기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도 지켜보시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내 삶의 형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겪는 고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탓하고 혹은 실족하고 그럴 뿐이지, 그것을 안다면은요, 우리는 더욱더 기쁨 가지고 신뢰하며 주님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 스토리의 마지막 장을 이미 아름답게 완성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해 놓으셨고 나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증거를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 모습과 앞으로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45주년을 맞았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로서 위상을 세웠고 자리했고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50주년, 60주년 됐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 될 때에 더 달라진 교회,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한국의 대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분열로 가득 차 있는데 화해와 치유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멀고 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내 앞에 성큼 다가오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오래된다고 너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끝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해를 이루실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미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